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추천해줬던 음악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는 아마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비타미로와 제가 좋아하는 몽골 래퍼 모우지가 협업한 Underrated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제가 왜냐면 비타미로의 리액션 비디오를 몇 번 올리면은 항상 댓글에 이 곡에 대한 언급이 항상 있었어요. 야, 근데 게다가 모우지랑 협업을 했다니까 아 이거는 참을 수가 없죠. 예, 2020년 11월 29일날 올라왔고 조회수는 지금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자, 구독자분 통해서 가사를 물어보니 뭐 헤이러들을 디스하고 그리고 이제 허세가 있는 래퍼들을 좀 비판하는 내용의 음악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underrated라는 거를 이제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언더독이잖아요. 언더독. 저는 뭔가 힙합에 있는 포지션에서 언더독을 지향하는 래퍼들을 좀 좋아합니다. 탄탄한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뭔가 이렇게 좀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지만 언젠가는 그 포텐셜이 예, 증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래퍼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두 사람의 협업을 굉장히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곡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케미스트리가 어떤지가 굉장히 기대가 된단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비타미로와 모우지의 Underrated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오. West Side. West Side vibe인데? 에이. 야, 이거 완전 YG 느낌인데, YG? 오! 오케이. 에이! 오! 에이! 허허! 비트 되게 너무 좋아. 지금 이 멜로디 들리세요? 백그라운드에 들리는 거? 웨스트코스트 힙합 음악에서 자주 쓰이는 소스야 이거. 스누비나 드레, YG, 딥시 이런 래퍼들. 아, 이 곡은 저를 디키즈를 입어야 되게 만들 것 같은 음악이에요. 컨버스 척 테일러를 신고. 오, 조용한 암살자가 나왔어. 에이, 에이. 와, 미쳤는데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이렇게 엄청난 곡이었어? 에이, 에이.
와, 두 사람 플로우가 진짜 �ope. 두 사람 다 그냥 뭐 just straight rapping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죽여놨어. 와 진짜 이거 완성도 되게 좋다. 이거는 진짜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들이 가득한 곡이에요. 그냥 외국인들한테 들려줘도 아마 이 곡은 진짜 높하고 시크하다고 얘기할 거야. 아 진짜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뮤직비디오도 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곡을 들으면 뮤직비디오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쉬워. 와... 와 이건 그냥 여러분들 진짜 갱스터 바이브가 진짜 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실생활에 진짜 실제 생활에서 살고 있는 갱스터들의 뮤직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되게 스트릿 바이브를 이 비트에 굉장히 잘 녹여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리고 구독자분을 통해서 이 가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유추한 느낌은 이 두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건 우리는 진짜라는 거야. 진짜 배기. 진짜라는 표현이 되게 미국 힙합 사회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가짜 갱스터가 있고 진짜 갱스터를 항상 가사에 구분하면서 우리가 진짜 백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underrated지만 우리는 진짜야. 우리는 뭐 편법을 쓰지 않고 우리는 진짜야.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이 곡의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두 사람의 그 래핑이 타이트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냥 막 불을 뿜으니까 와 끝내줬어. 아 솔직히 얘기할게 저는 좀 전율적이라서 막 닭살이 돋으려 그래요. 진짜로 그냥 비트건 랩이건 뭐 너무나 완벽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